아, 여러분들, 어제 공개했던 바로 라면 공, 일명 라면 축구공입니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참으면 안 돼, 참으면 안 돼. 또, 오빠 발 부서지면 안 되지. 아, 엄마!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축구할 때 비 오는 날 축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를 맞으면 그래도 단단한지 아니면 말랑말랑한 탱탱볼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허파비 직접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아, 맞다. 잠시만. 이거 잠시 놔두고. 전에 허파비 만들었던 그 라면 세면대 한번 먼저 확인해봅시다. 야, 저번 주 내내 비가 왔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를 엄청 많이 맞았는데 자, 만져보겠습니다. 떨리는 순간입니다. 잠시만요. 초파리가 있는 걸로 봐서 뭔가 이 수상한데 오? 잠시만 물렁물렁한데? 오, 왜 이렇게 물렁물렁해? 근데 여기 허팝이 매끈하게 만든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단단해요. 똑바로 안 해놓은 여기 꼬들꼬들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쑥 들어가. 야, 한번 뜯어볼까? 와, 와, 라면이 됐어 안에 진짜. 그럼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작동! 오오오오오오오. 자, 더우니까 자 바닥에 좀 물 좀 뿌리고 그럼 이제 황금의 축구공. 야, 잠시만 이거 느낌이 볼링공인데 이거. 자, 저기에 자 물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가자. 오, 예. 어허, 깨졌어. 자, 이거 다시 합체. 이건 합체. 자, 아, 자 가자. 자. 아, 지금 라면 축구공이 물에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너도 많이 더웠지? 지금 아주 시원하게 샤워도 하고. 아, 좋다. 시원하다. 아, 좋아. 오, 어떡해. 자, 여기 물을 담아서 빨가. 그럼 물 속에 라면을 몇 시간 놔둬볼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확인해보자. 자,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봅시다. 오호호호. 우와, 이게 여기 몸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 라면 축구공 꺼내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과연 이게 얼마나 물렁물렁해졌을지. 자, 일단 겉모양은 단단하거든요. 어, 지금 눌러도 엄청 단단해. 자, 여기 보면 안에는 약간 밀가루 반죽같이 엄청 물렁물렁한데 밖에는 엄청 단단해요. 야, 한번 떨어뜨려볼게요, 이게. 간다! 오! 엄청 단단해. 어디가? 야! 우와. 라면공을 사포로 엄청 갈고 라면 가루를 묻히고 했더니 엄청 단단하네. 이게 안 부서져. 근데 여기서 끝낼 수 없지. 멸치! 가자. 오, 엄청 단단해. 진짜 단단하다 이거. 와, 진짜 신기한 게 안에는 말캉말캉한데 밖에는 물에 있었어도 와, 엄청 단단해. 이 말은 이 라면을 시멘트 대신 진짜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보면은 이 안쪽 부분은 엄청 이렇게 말캉말캉해. 말캉말캉한데 이 밖에는 와, 단단해요. 엄청 단단해. 물렁물렁하지 않고 딱딱합니다 이거. 오. 그런 거 보면 이건 마치 한 폭의 마리모 같지 않나요? 자, 오늘 허팝이 라면공을 만들었던 거를 물에 넣어 보았는데요. 라면 면이 원래는 물에 들어가면 리글리글해지면서 아주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춤을 추면서 물렁물렁해지는데 허팝이 만든 라면공 같은 경우는 안에는 아주 물렁물렁한데 밖에는 와, 이거 완전 시멘트급이야. 시멘트급.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러분들 집에 시멘트가 부족하거나 집에 혹시라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이제 구멍이 나고 물이 새어 나오고 틈이 있다 이러면 여기는 뭐다? 라면으로 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라면을 쓰면 안 되고 라면을 부숴서 빈 공간 없이 깔끔하게 메꾸면 정말 비가 오더라도 부서지지 않는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라면의 새로운 발견 아닙니까? 여러분들 유통기간 지난 라면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공사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와,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물이 닿아도 단단하다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진짜. 오, 야, 그러면 다음에 이걸로 진짜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방패 아니면 칼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절대 안 부서지니까. 오, 아, 진짜 이거 한번 부숴보자. 이거 진짜 안 부서지는데? 나, 와, 와, 여기는 단단한데 이게 이 부서진 곳으로 해서 조금씩 계속 부서지네. 그러면 안 부서진 대로 떨어지게끔. 오.